안녕하세요. 저는 네나라고 합니다.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영어 이름은 '사머 스트라이크'인데 한국 이름이 '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'라고 해요. 처음에 이 드라마 이름이 왜 이렇게 있는지 궁금했는데 본 후에 이해했어요. 이 드라마 여주인공 이름이 여름이에요. 여름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배낭 하나에 들어간 물건만 가지고 여행을 가요. 버스가 타서 바다가 먼 마을에서 내려요. 그 마을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친해져요. 그리고 여름 씨도 먼 돈으로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워요. 이 드라마에 여름 씨가 말하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. 그 대사가 이제 나는 그 시간을 오롯이 나를 위해 쓰기로 한다. 이 대사가 제가 제일 좋아해요. 그리고 이 드라마에 계절의 이름을 타서 명명된 것을 처음 봤어요.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이름이 여름이고, 캐릭터 하나 이름은 봄이었어요. 강아지 이름은 겨울이었어요. 이 드라마에서 스릴러 요소도 있어서 진짜 재미있어요. 한번 시청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